경남에서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에게 노바백스 접종을 당부했는데요. 14일부터는 4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최근 밀양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삼촌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지난해 대비 8% 증가한 나무가 소나무 재삼촌병에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한천 생산지인 밀양에서 막바지 한천 수확이 한창입니다.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하얀 건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선거 경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선거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도 방역 당국은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21일 간격으로 1, 2차 기초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고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제조 방식으로 개발돼 안전성이 높고 보관이나 사용이 편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 2차 접종을 했더라도 의학적 사유로 추가 접종이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교차나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4일 면역 저하자를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에 한해 4차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갱과 샐러드, 푸딩 하면 쫄깃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을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이런 풍미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천입니다. 해조류인 우뭇가사리로 만들어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하다 보니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지금 밀양에선 겨울 들녘을 하얗게 물들이며 막바지 한천 건조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 권종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수가 끝난 겨울 들녘에 하얀 융단이 깔렸습니다. 날씨와 기온이 중요해 하늘이 허락해야만 만들 수 있다고 이름 붙여진 한천입니다. 16만 5천 제곱미터가 넘는 동양 최대의 자연 한천 생산지에서는 막바지 한천 건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조대에 오르기까지 제주에서 채취한 해조류 우뭇가사리를 삶고 응고시켜 우무묵을 만든 뒤 이를 자르고 넣는 작업만 수백 차례. 이후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 속에 보름 동안 꽁꽁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야 한천이 탄생합니다. 처음 수작업을 해야 되고 이 기계가 가지고도 안 되고 예. 악 녹았다가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고 그래야 이게 제일 맛있고 좋답니다. 그럼 이게 저렇게 어는 거예요? 예, 이게 저리 얼어요. 한천 생산은 방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부터 2월이 적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인 산내면은 큰 일교차로 한천 생산의 최적지입니다. 한천은 양갱과 젤리, 요리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에서 연간 생산되는 한천 300톤 중 80%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광복 직후 1호 수출 품목이 될 만큼 효자였던 한천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도 해방된 직후에 제1호 수출 품목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은 1950년대에 한천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천인들은 한천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고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0년의 역사를 생산으로, 박물관으로, 체험으로 이어가고 있는 밀양 한천. 그 외길 뚝심이 올겨울에도 밀양 산내면에서 하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최고령인 89세 만학도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동명대학교 일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를 잊은 배움의 열정이 지역의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우리 동네 히어로 이주형 할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올해 89살의 이주형 씨, 수석 졸업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최고령입니다. 1934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사범학교에 입학했지만 17살이 되던 해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 후 학도병으로 입대했고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움을 놓았던 아쉬움과 허전함은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인생 말년을 맞이하다가 보니까 역시 채워놓지 못했던 학문을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그 모자랐던 그것을 채워놓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시작했던 대학 공부.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어느새 가족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컴맹으로서는 학과 공부를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집에 딸아이가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 작성이라든가 과제 작성에도 손발이 되어주고 해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딸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2020년 이 대학으로 편입 후 A를 받은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A+,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도 않았습니다.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에 꾸준한 노력으로 영어 실력도 수준급, 매일 만보 이상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모습까지 자식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는 또 어르신들이 가신 길을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그 어떤 성숙의 그 길이라고 보는데, 또 고맙게도 이번에 아버지께서 아주 또 큰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셔가지고 또 제 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도 유엔 공원에서 통역 봉사에 나섰다는 이주영 씨. 졸업 후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나 혼자만 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든 우리 이웃하고 같이 나누어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만학도, 나이를 잊은 배움의 열정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정월 대보름이면 지역 곳곳에서 달짚 태우기나 쥐불놀이를 즐기곤 했는데요. 아쉽지만 올해도 이런 문화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웃들과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낼 순 없지만 가족들과 오곡밥에 나물로 오붓한 식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오곡밥이 흰쌀밥보다 열량은 20% 적고 칼슘과 철은 2.5배 많다고 합니다. 몸 안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서 비만이나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고 하네요. 오곡밥과 함께 먹는 묵나물, 묵혀두었다가 먹는 묵나물에도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건조 발효되면서 생채소일 때보다 영양소가 더해지거나 잘 보존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가족들과 건강한 한 끼 드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다 같이 밝은 달을 보러 나갈 수 있길 기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최근 경남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남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8% 정도 증가한 나무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5일 산림청과 밀양시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집중 방제를 하고 재선충 예방약지의 나무 주사를 600헥타르에 살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선충병은 특히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하는 4월에서 9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도는 이 시기에 항공과 지상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정원도시입니다. 거제시가 정원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산림청과 경상남도, 거제시는 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15일 체결한 협약서에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 정원 조성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정원도시 육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관련된 건데요.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8년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대, 태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별 특징을 담은 정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거제시는 이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안심 스크린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법 촬영을 한 번쯤은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화장실 칸막이 아래와 바닥 사이 빈틈을 이용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안심 스크린입니다. 김해시가 지역의 38개 공공기관의 화장실에 안심 스크린 16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김해시는 공중 화장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불경 메가시티 통합청사 최적지는 양산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산시 의원과 의정동의회는 15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적 중심성과 접근성, 역사 문화적 관계성, 성장 동력 등을 강조하며 통합청사는 양산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 등의 이유로 청사가 경쟁력 없는 지역으로 정해진다면 특별지자체의 위상은 출발부터 삐걱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전두환 씨 호를 딴 합천 일회공원 명칭 변경을 놓고 지역 여론을 듣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합천군은 토론 진행 방법에 대한 조정안을 찬반 측에 제공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 취소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천군이 내놓은 조정안은 토론회 시간은 1회 2시간, 토론회 출입자는 사전 통보자만 신분 확인 후 입장, 토론자는 합천 군민 중 양측 추천인, 언론사 현장 취재는 합천에 있는 6개의 지역 신문사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명칭 변경 반대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16일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명칭 관련 논의는 23일 제2차 지명위원회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갑니다. 경남경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14일부터 선거경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 당일까지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해 후보자 등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우발 상황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6.25 참전용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고령 참전용사들의 현장 체험단을 체록하고 소장 자료를 수집해 기록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밀양시는 기록화한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해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5일 박성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김해시 프레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해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전 부지사는 대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김해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 몇 가지 산업을 특화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성호 전 행정부지사는 지난 14일 경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헬로TV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TV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